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들을 쫙 봤는데 진짜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만남이었어요. 아, 엄청난 만남이죠. 엄청난 만남이에요, 이거. 그러니까요. 그 당시 상황을 평가할 때 몽골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대제국이다.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 국가를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하고 그 당시 고려의 그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때 국가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는 이 쿠빌라이의 약속을 뒷날 세조 구제라고 부르게 되고 고려 국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모든 그 시도들에 대해서 고려 측에서는 세조 구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현상의 변경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. 예. 따라서 쿠빌라이와 원종의 이 만남, 네.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. 네, 원종도 쿠빌라이도 이들의 이 첫 만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렇죠. 정말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. 저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을 한 줄로 평하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은 서로의 바램이었다. 바람. 아까 그 노사연 씨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딱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. 우연이 아니었다. 네. 저는 그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은 역전 끝내기 안타였다. 그 쿠빌라이는 이제 약세에서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끝내기는 이제 원종이 무신 정권을 끝내고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는. 근데 안타예요. 홈런 아니야. 홈런 아니고 안타. 네. 아, 그 뒤에. KBS